이제 실내에 들어가려면 외부 발판이 여기 있어요. 그래도 신을 손으로 집어 당기면 돼요. 들어갈 때는 살짝 밀어서 위로 그렇게. 요거는 웰컴, 여기 사인은 여기 스위치 여기 따로 있고.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실내 등을 켜야 되잖아. 옛날 시그니처는 터치 패널이 여기 있고 플러스는 여기 있어요. 터치 패널이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액정이 꺼지고 다시 터치하면 액정이 켜져요. 실내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바닥 히터를 켜고. 자, 여름에는 벙커랑 바닥이랑 매트를 다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더우니까. 하지만은 여자분들이나 여성분들, 애기들은 찬물에 샤워 뭐 한단 말이야. 그러면 히터만 요 터치만 해 놓으면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요. 보일러가 무시동 히터라는 게, 어떤 게 무시동 히터냐면 시동을 안 걸어 놓은 상태에서 히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동 안 걸어 놓으면 히터 나오려면 자체에 따로 기기가 있어야 돼요. 따로 기기가, 보일러가 우리가 외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름이 뭐 어떤 기름이냐면, 이 자동차는 경유차잖아요. 경유차에 그 기름을 때우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이제 보일러를 가동시키거든. 그게 무시동 히터란 말이에요. 보통 자동차는 시동을 걸어야만 뭐 뜨거운 바람이든 찬 바람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 캠핑카는 시동 안 거는 상태에서, 시동 걸고 맨날 뭐 하니까 맨날 사용을 못 하니까 시동 안 거는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그게 무시동 히터거든요. 그러면 터치만 해놓으면 이제 무시동 히터가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을 사용하려면 이제 밸브에 들어가서 물펌프를 가동해야만 뜨거운 물든 찬물이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온수 매트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벙커에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누르면 이제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거고, 바람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가고 그냥 히터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동차는 히터가 앞에 나오는 걸 히터라 하잖아. 근데 캠핑카는 이 모든 걸, 우리 거는 모든 따뜻한 시스템을 그냥 히터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기름 보일러에 한마디로 기름으로 경유기름으로 경유가 없으면 이제 보일러가 안 들어가겠죠. 경유는 항상 가득 채워가 다녀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은 아까 전에 틀려면 에어컨이 22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기기에 들어가서 인버터를 가동을 해야만, 인버터 딱 키면 삐 소리 켜진 소리가 나요. 아까 전에 노란색 인버터 전자기기가 켜진 소리가 나요. 켜지면 10초 정도 돌아가요. 딱 삐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0이 여기 에어컨에 전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전기 들어가고 220이 전기 들어왔으니까 전자레인지도 가동할 수 있고. 근데 전자레인지가 지금 파워가 안 들어오죠. 여기 파워 스위치가 따로 만들어놨어요. 혹시나 애기들이나 지나가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가동되니까 스위치를 따로 달아놔서 파워 스위치를. 그래서 이제 220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든가 아니면 히터를 틀든가, 냉난방 겸용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네. 냉난방 겸용이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쓰냐, 예, 이거는 전기고, 네. 히터는 경유고. 이렇게 하면 가동돼요. 그럼 히터가 한참 있어야 물론 나와요. 방금 바로 나오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가동이 돼야, 예열돼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차량에 들어가면 바깥에 어닝등을 켰다가 딤 기능도 되고 밝기 조절도 되고요. 차문 또 여기서 잠그고 열고 되고, 물론 어플러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그게 리모컨 아까 있잖아요. 리모컨을 누르면 다 잠기고 다 열리고 해요. 원격 시동은 이제 배터리가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뭐 햇볕이 없거나 태양광이 없다, 충전되는 양이 적다 그러면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시동을 터치를 하면 시동 걸리는데, 대신에 시동 걸 때는 항상 기어 레버가 파킹에 있어야 되고 R이나 D에 놔두면 절대 시동 안 걸립니다. 그리고 키가 항상 꺼져 있어야 되고, 키가 꺼져 있거나 빠져 있어야 시동 걸려요. 키 온 되어 있거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또 시동이 안 걸려. 항상 꺼져 있거나 빠져 있거나. 그러면 알터가 194가 지금 올라오죠. 충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터가, 아까 알터네이터를 다 표기를 모아니까 그냥 알터라고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충전하는 거고.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안 켜져, 예를 들어. 예? 특히 여름에. 그럼 뭐, 220을 많이 써갖고, 인버터가 다운됐다는 뜻이에요. 인버터를 다시, 원상태로 다시 보온해야 되고. 밸브에 들어가면 청수 드레인, 청수 드레인은 청수통이 여기 뒤에, 캐빈 뒤에 이만큼 가로로, 가로로 있어요. 청수통이 있어. 바닥에. 거기 옆에, 운전석 뒤에, 뭐, 청수통 옆에 밸브를 달아놨어요. 손으로 열고 잠그고 가는 밸브가 아니고, 자동으로 모터를 연결해갖고, 전기로 열고 닫고 하는. 근데 청수 드레인 누르면 저기 운전석 뒷바퀴 쪽에서 물이 흘러요. 그리고 물을 채울 때 내가 물이 얼만큼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타에 들어가면 물량이 표기가 돼요. 표기되는데, 또 가득 채워버리면 또 5바이트 호수가 따로 또 있어요. 가득 채워버리면 숨구멍으로 5바이트를 해요. 5바이트 되면 물을 잠그면 되고, 다 가득 찼다는 뜻이니까. 밸브에 들어가서 이제 오수 드레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쓰고 버리는 오수. 화장실 물, 화장실 그 변기에 말고 샤워하거나 손을 씻거나 그릇 씻거나 하는 오수 드레인이 차 뒤에 바닥에 통이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자동, 나머지 두 개는 수동.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수동을 버려도 어느 정도 다 빠지고 자동을 연결해도 다 빠져. 오수 열봉이라는 게 있는데, 오수 겨울에 버리는 물이 얼었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녹여갖고 물 버리는 거고. 그리고 겨울에 특히 밤에 샤워하는데 내가 진짜 물을까 노심초사해갖고 미리 켜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 오수를 버리는 물을 뜨끈뜨끈하게 데울 필요는 없거든. 버릴 때 안 나오면 그때 한 시간을 기든 두 시간 기든 녹여갖고 버리면 되는 거니까. 밤새도 켜놓을 필요는 없다면, 밤새도 켜놓으면 전기가 많이 소모되니까. 전자기기 들어가면 보일러 열봉이 있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보일러가 경유로 데워진다 그랬잖아요. 경유로 데워지는데 열봉이라는 게 있는데, 열봉을 키면 기름이랑 전기랑 같이 데워지는 게 겸용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기만 할 수 없냐하는데 전기만 안 돼요. 무조건 히터 터치를 해야만 모든 게 가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전기는 겸용, 조금 더 이제 추가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추가해 주는데 히터 경유로 데우고 이제 전기로 데우면 경유는 조금 적게 먹겠죠. 하지만 전기는 더 많이 먹어. 전기가 남아돌 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혹시나 경유의 수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거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정말 뭐 기름이 좀 부족한데 전기로 같이 가동할까 고를 때만 쓰고. 맥스팬은 환풍기. 한마디 리모컨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리모컨이 한마디로. 리모컨도 따로 우리가 드리기는 해. 또 리모컨을 가동해도 되고 어플로 해도 되고 터치를 해도 되고. 냉장고 아까 전 냉장고하고 전자기기 들어가면 냉장고랑 TV는 12V 그 인버터를 안 켜도 냉장고에 전을 넣어야 냉장고 켜지고 TV에 전을 넣어야 TV가 리모컨을 키든지 하면 켜져요. 여기 전기를 안 넣으면 여기도 안 켜져요. 전기를 냉장고든 TV든 전기를 넣었는데 어떻게든 안 켜진다. 그러면 비상용 퓨즈겠어요. 모든 전기는 중간에 이 퓨즈를 만들어 놨어요. 퓨즈를 거쳐야 전기가 들어가도록. 혹시나 퓨즈가 끊어져야만 뭐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니까. 퓨즈가 끊겨져 있으면 아무리 켜도 전기가 안 들어가지. 그리고 요거는 보일러 이렇게 점검하는 스위치인데, 겨울에, 요즘 같은 경우에 겨울에 경유도 언단 말이에요. 기름도. 기름도 되게 추우면 영하 뭐 5도, 10도 내려가면 경유도 얼어요. 자동차는 에어플러러라는 게 있어요. 돼지꼬리 이렇게 노란 불 뜨는 경유차는. 그거를 딱 키면 한 5초 정도 돼지꼬리가 없어지면 시동 딱 걸면 걸려요. 그게 기름을 데우는 거예요. 자동차는 에어플러러가 있는데 무시동 히터는 에어플러러가 없어요. 그 예열을 해주는 플러, 그게 가열해주는 게 없어. 그래서 요즘에 겨울에 추우면 파라핀이 응고된다 하는 게, 파라핀 응고가, 파라핀이 한마디로 그 뭐야, 초? 양초? 그게 파라핀이죠. 그렇게 비슷한 재질이 경유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응고되면 시동이 안, 이렇게 무시동 히터가 불이 안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수분 제거제나 동파 방지제 하는 수분 제거제를 집어넣으란 뜻이야.
그러면 얼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얼어갖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가동 안 될 때는 요거를 켜갖고, 요걸 켜갖고 우리 카페에 올려놔서 히터에 그 리셋하는 거 에러 코드 지우고 그게 요거예요. 근데 이상돼서 켜놓고는 여기서 뭔가 작동이 안 돼요. 내리는 게 점검하는 도중에는 여기서 안 되도록 돼 있어. 꺼야만 여기서 가동이 된단 말이야.